있습니다. 잠깐만요. 왜 가로도 안 되세요? 세로도 돼요. 브레이킹 뉴스.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19 대응 일반 의료체계를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30만 명 안팎 확산세에서도 일상회복 초점을 둔 방역정책을 전환한다고 YTN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국민 내용 4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될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주 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전면 완화를 시사하면서 코로나19를 포통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더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우리나라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크다고 꼽혔는데 어떤 점인지 때문인지 이 영역 자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더 맞던 코로나19 대응은 일반 의료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만 병 안팎 확산세에서도 감염 통제보다는 일상회복에 초점을 둔 방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준 뉴스였습니다. 네, 앞서서는 뭐 뉴스 앱이고요. 일단은 정식으로 뉴스 좀 할게요. 네, 뉴스 속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에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군.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속보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우크라이나 역습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군 헬리콥터 4월 1일 오전 5시 50분께
여기는 현지 시간이에요. 러시아 서부 베고로드 유류 저장고 공습에 라고 우크라이나 군 헬리콥터가 밝혔습니다. 인텔 르 팍스 통신에 따르면 유류창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헬기 두 대가 낮은 고도로 러시아 영국을 침범해 공습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시설 운영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츠 시설 관리 직원 두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8개 유류 저장고에 화염이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190여 명, 소방차 50여 대 화재 진압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초로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포격간 사냥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방금 보셨듯이 뉴스 속보고 잘 보셨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진짜 좀안 좋네요. 옛날에 구독자님과 상담하고 지금 다시 대면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14명밖에 안 돼서 좀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저 진짜 완전히 좋진 않아요. 뭐 요즘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튜브로 말하는 걸 저한테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을 저가 봤다고 전해졌습니다. 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SNS를 보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우에 남아있다는 게참 신기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키우 목적을 점령했는데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맞서겠다며 결사항전을 한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마 대통령 당선인도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러면은 영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웅입니다. 왜냐면은 키우 북쪽을 점령했는데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들이 수도를 장악하려고 하면은 피난민 가는 게 일단 중요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리우 대통령 궁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침범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국군은 도망갔지만 그 이유가 딴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밀려오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고 만약 천천히 공격할 때는 서울에 남아있어 결사항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전해주세요.